BMW X7 모델이 또 입고되었습니다. 저희 전체 PPF 50 계속 입고되는 차량이죠. 거의 지금 본점에서만 약 20대 가까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도어 쪽에 막 시공이 되고 있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차에다 칼빵을 내지 않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필름이 손바닥에 놨거든요. 저희 보면은 손금, 예, 부자 될 손금이죠. 손금 모양으로 제가 잘라볼게요. 자, 이렇게 방금 손금 모양대로 필름을 잘랐어요. 자, 필름을 커팅을 하게 되면은, 자, 보이시죠? 손금대로 필름이 잘라진 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필름만 커팅하는 기술이에요. 필름만. 절대 차량에 일명 칼빵 그리고 칼기스를 내지 않습니다. 오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여기 몰딩이죠. 이 몰딩 사이에서 흙먼지가 많이 나와요. 이 안에 있는 인스톨겔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흙먼지가 막 튀어나와요. 퀄리티 있는 시공을 하시려면은 여기를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한 번에 뚝뚝뚝 집어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. 자,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끝내야 돼요. 이거를 띄었다 붙였다 하면요 그냥 먼지가 엄청 나와요. 자, 이 부분 보세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몰딩이 범퍼 중간을 자르고 있는 모양이죠. 그래서 필름을 절개해서 위에 붙이고 아래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고요. 뒤에 리플렉터가 있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절개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주고 위에 넣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. 이 부분이 가장 그 시공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.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좀 편한 부위들이거든요. 부자면 표현보다 센서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붙이게 되면 필름이 붕 뜨겠죠. 자, 그거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세요. 물로 이렇게 헹궈주죠. 헹궈서 손으로 눌러가지고 미리 센서부터 맞춰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밀어줍니다. 그렇게 해서 센서가 약간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한 살로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. 팽팽한 필름을 안쪽으로 미리 넣어주는 거죠. 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지금 물이 있어요. 약간의 지금 이게 물기가 보일 거예요. 그죠? 이 정도 물기는 마릅니다. 시간이 지나면. 앞범퍼를 보시면 이게 M범퍼예요. M범퍼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끊어져 있죠. 한 살로 시공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 살로 시공을 합니다. 자, 여기서 필름을 최대한 팽팽하게 이렇게 맞춰줘요. 그 다음에 이 안쪽 여기가 필름이 잘 들어가게끔 자, 어느 정도 들어가게 부셨죠? 자, 이만큼 넣어줘야 돼요. 이만큼. 자, 여기서 이거를 미리 잘라줄게요. 미리 잘라놓고 이 필름은 대기에요, 대기에. 그리고 이 부분부터 불필요한 데는 없애줘야 돼요. 그래야 필름이 정확히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옵니다. 여기 없애니까 여기가 딱 들어가지죠? 자,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필름을 살짝 고정만 시켜놓는 거예요. 제가 지금 텐션이 지금 산이 생겼죠. 이 산을 여기 이쪽으로 당겨주고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산을 죽이는 거예요. 이렇게 텐션을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넣습니다. 아랫부분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텐션을 펜이 준 다음에 말아 넣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텐션이 딱 맞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아래까지 텐션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.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.
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. 이 부분은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필름을 살짝 안으로 이렇게 잡아줘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. 라인 잡혔죠? 여기서 잡혔으면은 그대로 이 텐션을 살짝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, 필름이. 그죠? 안으로 이렇게 텐션을 살짝 줘야 돼요. 너무 텐션 안 주시면 안 됩니다. 자연스럽게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, 이렇게. 자, 이 상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안 들어가죠? 그러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. 안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필름을 없애줘야지 들어갑니다. 그 라인을 터주고 나니까 필름이 아주 쉽게 안으로 딱 말려 들어가죠. 안에까지 끝까지 말려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완전 끝에 부분은 랩핑처럼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름이 늘어나고 꺾이는 데까지 한계가 있습니다. 나중에 필름이 딱 들뜨게 되면은 또 AS를 받으시러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과감하게 조금 버릴 부분은 버리고 확실하게 넣어줘야 될 부분 다 넣어주시고 안쪽까지 정확히 다 들어가는 거를 보시죠.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앞범퍼에 전체적으로 흰색 부위 싹 다 들어갑니다. 전부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갔죠, 필름이?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상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런 식으로 필름을 필요 없는 부위를 싹둑 잘라주면요 이게 알아서 이제 딱 들어가죠.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넣고 커트에서 따를 부분은 최대한 따서 고퀄리티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. BMW X7 전체 PPF 시공이 다 끝났고요. PPF 표면에 시공되는 전용 코팅제 그리고 가죽 코팅 이렇게 시공이 될 겁니다.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체 시공 또는 부분적인 시공들 다 PPF 시공이 가능하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상담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